안녕하세요. 메이커 다은쌤입니다. 일반 3D 펜과 함께 사용할 만한 바닥은 뭐가 좋을까요? 그 전에 이렇게 펜 앞으로 재료가 새어 나온다고 댓글 다시는 분들 많은데요. 조금씩 녹아서 나오는 게 정상이기는 합니다. 너무 많이 나온다면 펜의 온도가 높아서 그런데요. PLA를 주로 사용한다면 온도는 180에서 194이면 충분합니다. 그리고 3D펜을 사용할 때 펜의 움직임에 따라 고른 선을 그리기 편한 방향이 있습니다. 하트를 그려보면 잘 아는데요. 오른손잡이의 경우 오른쪽 하트는 잘 그려지지만 반대 방향은 쉽지 않습니다. 이럴 때는 그림의 방향을 바꿔주고 3D펜으로 그려주는 게 더 좋습니다. 일반 3D펜에서 나온 재료는 생각보다 빨리 굳습니다. 식으면 금방 톡하고 잘 떨어지는데요. 그래서 웬만한 일반 책상에 그냥 그려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책상에다 그릴 경우에는 그림의 방향을 돌리기가 어렵습니다. 3D펜 상자에 함께 있던 비닐입니다.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도중에 방향을 바꿀 수 있는데요. 비닐면은 떼고 나면 광이 나기도 합니다. 아무 비닐이나 다 되는 건 아닙니다. F용지를 넣는 파일 비닐로 테스트 해봤는데요. 재료가 바닥에 도통 붙지를 않네요. 가장 일반적인 A4용지 사용 좋습니다. 원하는 도면을 그려서 그 위에 모양을 만들면 되는데요. 밝은 색의 필라멘트를 사용할 때는 잉크가 묻어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길 바랍니다.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린 도면 위에 박스 테이프를 한번 붙여주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역시 이렇게 그리게 되면 붙어져 있던 면이 광이 나기도 합니다. 3D펜 전용 실리콘 배드입니다. 말랑말랑 휘어지는데요. 틈 사이에 펜을 콕 집어넣어서 원하는 모양을 그려주면 됩니다. 다 그리고 나면 실리콘을 살짝 뒤집으면 굳어진 플라스틱이 나오게 되는데요. 기본 뼈대를 만들 때 편할 것 같은데요. 그래서 다은쌤이 추천하는 3D펜을 함께 사용할 만한 바닥 중에는요. 커팅매트가 있습니다. 커팅매트 위에는 기본적으로 눈금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원하는 길이나 간격을 그릴 때 편합니다. 재료도 잘 붙어 있다가 완전히 식어야 떨어집니다. 단 주의할 점으로는 뜨거운 펜 촉으로 커팅 매트를 장시간 꾹 누르면 안 됩니다. 참, 3D 프린터 바닥도 3D 펜에 사용하기 좋은데요. 여러분은 어떤 바닥을 사용하고 있나요?